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들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특별한 손님을 모셨어요. 우리 다 아실 겁니다. 약들약의 고약사님 모셨습니다. 박수 한번. 네, 감사합니다.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함께 약들약의 고약사님과 함께 찍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오늘 주제가 그거죠. 거의 뭐 70만 거의 다 되시죠 이제. 네, 현재 67만 분 정도 구독자분이 네.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 되는 우리 정말 유튜버계의 약사님 중에서 정말 최고의 그 유튜버신데 이러한 그 고약사님은 도대체 어떤 영양제를 꾸준히 먹고 있는지가 좀 궁금해서 모셨고 그와 함께 그 영양제를 왜 드시는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한번 오늘 드려볼 겁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께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모셨는데요. 이동환 TV 가톡자님들 제가 이동환 원장님을 만나게 된 계기는 몇 달 전에 그 띠니웨란이라는 그 SBS 방송 중에 영양제 그 무용론을 주장하는 그런 방송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댓글을 달았거든요. 아, 힘이 뭐 난다, 뭐 감사합니다 이렇게 달았는데 네. 그렇게 달아주신 걸 보고 또 이렇게 건너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같이 영상을 또 촬영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어떤 채널을 새로 팠죠. 네, 저희가 이제 닥터제한TV라는 또 채널을 가지고 네. 또 정말 많은 분들한테 더 좋은 다양한 건강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다른 채널에서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함께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네. 제가 이제 밑에 설명란에다가 닥터제한TV 이렇게 링크 걸어놓을 테니까 한번 들어가서 봐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또 그 구독해 주시면 또 거기서도 또 더 좋은 정보들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무튼 함께하는 우리 고약사님과 함께 오늘도 이렇게 즐겁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정말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네네. 고약사님 영양제에 대한 영상 되게 많이 올리셨잖아요. 네. 제가 보니까 고약사님이 제일 사랑하는 영양제는 마그네슘 같던데요. 네. 맞나요? 이게, 좀 웃길 수 있는데 네. 마그네슘을 그 먹었을 때와 안 먹었을 때 네. 그 피드백이 확실한 영양소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네.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네. 원래 마그네슘 하면은 대부분 눈 떨렸을 때 먹는 거 그쵸. 칼슘과 같이 먹는 거 이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뭐 근무약사 신규약사 때부터 꼭 강의를 듣다 보면은 마그네슘이 정말 중요하구나를 깨달았고 네. 현대인들 칼슘 부족한 부분을 보면 네. 우리가 마그네슘도 더 부족할 거라는 걸 예측할 수 있거든요. 한국 영양 총조사 뭐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맞아요. 칼슘이 얼마나 부족한가 섭취량이 네. 그런 걸 보는데 마그네슘은 사실 안타깝지만 거기에 안 들어가서 알 수는 없지만 맞아요. 칼슘이 부족하면 마그네슘 더 부족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부족한 걸 채워주면 좋을 건데 가장 기본이거든요. 우리가 부족한 걸 채워주는 게 영양제의 가장 기본인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서 이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반응이 이제 드신 분들이 네. 피드백이 확실해서 많이들 이제 마그네슘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고 저도 이제 많이 먹고 있고요. 아, 제가 알기로는요 마그네슘이 우리나라에서 인구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족할지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지만 네. 미국 자료가 있더라고요. 미국 자료에서는 10명 중에 2, 3명만 충분하게 먹고 있다라고 나올 정도로 굉장히 부족한 영양소거든요. 정말 부족하네요. 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도 제가 보기에는 거의 반 정도는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저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영양소인데 일단 마그네슘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걸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정말 고약사님 네. 영양제 몇 가지 드시고 계신가요? 제가 50만 구독자 약사가 먹는 뭐 영양제 해가지고 한 두어 달 전쯤에 올린 적이 있는데 그때와 또 달라졌던 게 저는 이제 몸 상태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바꾸거든요. 그때 과거에는 먹었던 게 뭐 오메가3, 마그네슘, 비타민 B군C, 비타민 D, 유산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복합 항산화제, 뭐 폴리페놀 이렇게 8가지 정도를 먹었었거든요. 많이 드시네요. 네. 근데 요즘에는 제가 외부 활동이 좀 많아져가지고 이걸 계속 챙겨 먹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4가지 정도로 줄였습니다. 줄였어요? 네. 네. 그래서 잠시만요. 저 영양제 좀 가져와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항상 이렇게 영양제를 가방에 넣어놓고 다니는데 이 비상시에 먹으려고 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무실에서 못 먹을 때 먹으려고 가져온 건데 네. 3가지가 딱 들어있거든요. 3가지. 3가지가 들어있는데 네. 이 3가지는 비타민 B군 제제랑 B군 제제
마그네슘 의약품. 마그네슘 의약품. 유산균입니다. 유산균. 네. 유산균을 냉장고에 네. 보관 안 하고 이렇게 보관해도 돼?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네.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보면은, 네. 실온에 놨을 때 한 2, 3주 내로 뭐 이렇게 막 급격하게 죽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1, 2주 정도 들고 다니는 정도로 괜찮고요. 유산균은 냉장 보관하는 게 더 좋습니다. 맞아요. 갖고 다니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이 세 가지에다가, 네. 요즘에 그 간헐적 단식을 제가 하고 있어가지고. 아, 그러시구나. 네. 살 좀 빠지셨어요? 어때요? 2kg 정도, 일주일 정도 했는데 2kg 정도 빠졌어요. 일주일에 2kg 대단하네요. 운동을 좀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거기에다가 도움이 될 수 있게, 그, 염록소가 풍부한 그 보리새순 추출물이랑 스피룰리나가 믹스되어 있는 그 초록색 그 보조제를 먹고 있어요. 아, 그런 게 있군요. 네네. 네. 그래서 그냥.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네, 항산화 성분과 네. 뭐 디톡스 뭐 그런 개념으로 나온 건데, 식사 대용으로 쓸 수 있는, 근데 아. 칼로리가 100kcal 밖에 안 돼가지고, 아. 식사 대용은 좀 그렇지만, 그 간헐적 단식 식사와 식사 그 사이에 그냥 간식 정도로 먹을 수 있는 그런 걸 하루에 한 포에서 두 포 정도 먹고 있습니다. 그럼 네 가지 드시는 거예요? 많이 줄였어요. 먹기가 더 힘들어가지고. 여덟 개에서 네 개로? 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선정하게 된 이유는 네. 일단 피곤함을 개선시키고 그다음에 네. 근육통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비타민 B와 마그네슘을 믹스했고요. 네, 네. 그리고 장 건강 챙기려고 유산균 섞었고 네. 그다음에 장의 디톡스와 그다음에 식사 대용, 간식 대용으로 쓸 수 있는 그 염료수를 이렇게 조합을 한 거죠. 네. 아쉬운 거는 비타민 C는 왜 안 드시는지. 아, 비타민 C는 제가 소개한 줄 알아가지고 비타민 C를 꼭 먹어야 돼요. 아, 네. 네. 제가 많이 먹어보려고 시도를 했는데 네. 제가 속이 쓰려가지고 네. 위가 건강한 편이거든요. 아, 위 때문에. 네네. 그다음에 또 좀 아쉬운 게 있는데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양소가 하나 있는데 오메가 3. 오메가 3. 오메가 3도. 드시고 계시죠? 아, 오메가3는 간헐적으로 이렇게 먹었다 먹었다 하는 아~ 사무실에다가 시럽으로 갖다 놨습니다. 아, 시럽으로? 생각날 때마다 먹는데, 잘 못 먹어서 들고 다닐 수 있는 것만 하고 있고요. 네. 오메가3도 무조건 먹어야 됩니다. 네. 지금 보니까 꼭 드시고 계신 게 지금 네 가지 얘기하셨는데,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으니까, 네. 하나는 염록소가 들어있는 식사 대용으로 먹을 수 있는 한 가지가 있고, 네. 그 외에 세 가지는 B군, 네. 마그네슘, 유산균. 네. 정말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네요. 네. 그러면 영양제를 알고 나서 지금까지 네. 영양제를 꾸준히 드셔왔잖아요. 네네. 몇 년 정도 드셔왔었습니까요? 영양제는 그 약사 됐고 2010년도부터 계속 먹었거든요. 한 10년 되셨네요. 네. 계속 먹었고 꾸준하게. 네. 그때 계속 비타민 B군은 계속 먹었고 오메가3 비타민 B군은 계속 먹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유산균에 대한 어떤 중요성이 많이 강조되지 않아서 유산균은 먹었을 때도 있고 안 먹었을 때도 있었고 근데 오메가3랑 B군을 계속 먹었어요. 그러면 10년 동안 꾸준히 먹은 영양소 하면은 B군과 오메가3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한 네. 5년 전부터 이제 마그네슘은 거의 계속 넣고 있고요. 5년 전부터는? 네. 아, 오늘 고약사님이 언제부터 먹었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정말 중요한 질문. 네네. 만약에 2만 영양제 중에서 다는 못 먹겠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질문 가끔 올라와요. 네. 너무 많은데 하나만 딱 먹는다 그러면 도대체 뭘 먹으면 좋겠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네. 자, 여기에 대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고약사님께서는 딱 하나만 선택한다면 뭘 선택할 것인가? 아, 짜잔. 어렵습니다. 이게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네. 건강을 유지하고, 네. 내가 만성질환이나 어떤 안 좋은 병이 생기지 않도록 네. 관리의 목적으로는 오메가3 꼭 드셔야 되고. 관리의 목적으로 오메가3. 오메가3 얘기하면서 제 눈치를 보시는 겁니까? 원장님이 강조하시는 거라. 아, 제가 오메가3 좋아하긴 하죠. 네. 네. 그리고 즉각적으로 몸에 체감을 하실 성분은 마그네슘이거든요. 아, 네. 마그네슘은 요즘 현대인들이 가장 그 필요로 하는 항 스트레스에 도움이 되는 그 물질 중에 하나고. 맞습니다. 먹었을 때 피드백이 되게 빨리 나타나고요. 또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네, 질문 주세요. 아침, 점심, 저녁 루틴으로 네. 영양제 어떻게 드세요? 아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하루에 식사를 세 끼 할 때도 있지만 두 끼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끼 할 때는 점심, 저녁을 주로 먹는데 네. 식사 끝나자마자 바로 먹습니다. 그럼 네. 어떤 거, 점심에 어떤 거 드시나요? 그냥 종합영양제, 오메가3, 코엔자임 키텐, 그다음 비타민 D, 비타민 C 이런 식으로 먹고요. 저녁에는? 저녁 때도 또 종합영양제, 오메가3 아. 이 정도 먹는데 비타민 D나 코엔자임 키텐은 한 번만 먹으니까
그런데 이제 유산균 같은 경우는 공복에 먹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원래 공복에 먹는 게 좋은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눈 뜨자마자 아침에 이제 식사를 하지 않더라도 유산균은 그냥 챙겨 먹는 편이에요.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들고 다녀가지고, 보통 오전에는 약국에 가서 뭐 촬영하고, 점심 먹고 바로 먹거든요. 아, 네. 이런 비타민 B군이나 마그네슘은 위장장애가 좀 있어가지고, 보통 비타민 B는 공복에 먹는 게 좋다고 하는데, 저는 식후에 무조건 먹거든요. 저도 그래요. 식후에 먹어요. 그리고 유산균도 공복에 먹는 게 좋습니다, 확실히. 근데 저는 그냥 복용 편의성 때문에. 아, 같이 드시죠. 예, 그냥 같이 먹고요. 네.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엽록소 같은 경우는, 네. 보통 점심과 저녁 사이에 4시, 5시쯤에 배고플 때쯤에 한번 먹고, 네. 오메가3 시럽은 제가 사무실에 갖다 놨는데, 드링크를 이렇게 마십니다. 아, 특이하네요. 네. 네. 그리고 저녁에는, 저녁 식사 시간이나 조금 애매할 때가 되게 많아가지고, 제가 영양제를 잘 못 챙겨 먹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네. 예전에 한창 많이 먹을 때는 이제, 저도 이제 원장님 말씀처럼, 점심, 저녁에 이렇게 나눠가지고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시구나. 네. 오늘 정말 우리 고약사님 모시고서 고약사님 대체 어떤 영양제 먹고 있는지 궁금했는데 많은 분들이 또 재미있게 보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사람마다 자기한테 많은 영양제가 있다는 사실들을 아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고약사님 채널 약들가에 보면 영양제에 대한 너무너무 좋은 내용들이 많아서 또 많이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함께하는 채널 닥터제한 TV 여기 있잖아요 이거. 네. 예, 이거. 네. 이 채널에도 오셔서 구독해 주시면 또 많은 너무너무 다양한 정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분 어떠셨어요? 오늘? 아,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너무 빨리 끝나나요? 아, 너무 빨리 끝나나요? 아, 그래요? 네. 네, 저희는 좀 짧아요. 영상들이죠. 아, 네네. 네. 좀 어떠셨어요 오늘? 이렇게 다양한 분과 뵙게 돼서 영광이고요. 아, 그리고 네. 많은 얘기를 더 나눴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다양한 주제로 의견을 좀 주고받고 네. 소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너무 빨리 끝나서 좀 아쉽습니다. 아, 네. 다음에 또 찍으면 되죠. 네. 우리 계속 찍고 있잖아요. 닥터제한 TV에서. 네. 네. 그리고 닥터제한 TV는 다양한 분들이 이렇게 의견을 주고받고 다양한 정보를 전달해주는 채널이라서 제 채널이나 우리 원장님 채널과 달리 좀 다른 맛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맞아요.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채널에 오셔가지고 다양한 정보를 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내용을 취합해서 응용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네. 중요한 얘기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는 걸로. 아, 그럼요. 네. 자주 뵈야죠.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오늘 고약사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이것으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더 건강한 영양소로 또 건강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